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여러분, 단풍나무, 단풍, 아니. 은행나무에, 은행. 예, 지금 엔진오일 간다고 잠깐 들렸는데, 단풍, 또 단풍. 은행잎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가까이서. 은행잎이 잎을 내거든. 네. 덴드로비움을 밖으로 내고, 은행잎이 지거든. 덴드로비움을 안으로 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네, 은행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뭐, 화상나무? 예, 네, 쉽게 말하면, 오래된 나무. 지구와 함께 하는 나이. 아직 지금 이렇게 폈어요. 근데 이제 3월이 볕이 들고 집안에서 바람이 안 불고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가 이렇게 갇힌 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와, 따뜻해. 그래서 성급하게 베란다에 막 내놓으시고, 베란다도 베란다 나름이지만요. 베란다가 아닌 실내에 두었다라는 거는 베란다 온도가 낮다는 건데, 그러면 베란다에 내놓는다 말은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죠, 3월에. 네, 특히나 꽃샘추위가 더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름해보면, 은행잎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따뜻하다고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이랬더니 여러분,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목소리가 계속 더 그래요. 좀 불편하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름을 해 봅니다. 아직 내놓지 마시고요. 여기가 남쪽이 그렇는데, 그죠? 네. 저기 산에는 매화가 폈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보면 산에도 매화가 피고, 이렇게, 예. 네. 산에 있는 목련들도 피고, 부산은 자목련도 피고, 많이 피고 있어요. 우와, 까치 날라갔어요. 여러분, 까치를 보고 행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네네. 매화예요, 매화. 길거리에, 도로가에 이렇게 매화가 피어 있고. 네네네. 전철 지나가요. 부산에는 무인, 예, 전철이 다니거든요, 이쪽으로. 예. 제 차가 날았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오일 뺀다고. 그냥 차는 모르니까, 몰고만 다니니까 공기압도 안 맞춰지고, 신랑이 이제 요새는 바빠서 신랑이나 저나 계속 저기를 하니까요. 이게 시간 날 때마다 난원을 오니까요. 제 차가 날았습니다. 저도 날고 싶습니다.